I can't see you. I can't. Where are you? Oh, there is, there is. There you go. What are you doing? 자, 제가 선물로 여기 있는 친구들한테 건담 조그만 걸 사줬는데요. 다 조립을 못했다 그래서 슥 한번 제가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건담을 완성했습니다. 완성. 또 다른 멕시칸 분도 맞았네. Enchilad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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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멕시코 음식이고 안에다가 닭 가슴살 같은 거를 나 토끼 안에다가 말아놨어요. 살짝 좀 매콤해 보이는데 위에다가 이렇게 아보카도 올려져 있고 또 what's this sour sauce를 넣어요. 싸웠었어요. 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We always say before you eat. 잘 먹겠습니다. I'm not even like a religious thing. No, it's just like a thanks for the good food. Okay. 좀 되게 담백한 게 닭고기가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가운데 무슨 모짜렐라 치즈 들어있죠? 그리고 여기 닭고기 안에 닭고기 들어 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안에 닭고기가 보이시죠? 닭고기가 들어있어요. 닭고기가 많이 들어있고 모짜렐라 치즈 있으니까 피자를 먹는데 되게 담백한 피자 먹는 건강한 피자. 이게 보시면은 토끼야가 좀 빨간색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매콤매콤해요. 근데 지금 여기에 애는 여기에 큰 딸은 뭘 먹고 있냐면은 색깔이 좀 달라요. 안 매운 거. 오늘은 미국의 독립 기념일이래요. 그래가지고 아 미국 사람들은 그 독립 기념 왔다. 미국 사람들은 독립기념일에 불꽃놀이 같은 거를 아, 불꽃놀이 같은 게 아니고 불꽃놀이를 한답니다. 아, 그래서 아, 얘네들 불꽃놀이를 할지 안 할지 몰라갖고 제가 같이 이제 마트 갔는데 같이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애들이 불꽃놀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좀 몇 개 사서 같이 하려고요. 아이 소라. 안녕. It's the same thing. All the same stuff. Yeah, let's get. Let's get this. 네, 여기 되게 많은 불꽃놀이 하는 그런 팩들을 패킷들을 파는데요. 이거 샀습니다. 이거 살라고. 미국의 독립기념일이라고 밖에 보면은 다들 지금 불꽃놀이를 하고 있어요. 네, 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친구랑 같이 불꽃놀이. Yeah, it's a fireworks. Let's do this. You're right there. No, you just light it. Yeah. Light it up. Let's do this.
All together. We can do it. Okay. Vente para acá. Hey. Watch out. Another one. Ooh. That's cool.마술 연습을 여기서 친구네 집에서 많이 했는데 제가 어제 연습을 마치고 짐을 다 싸놨고 며칠 후에 제가 국내선을 타고 피닉스에서 루이스빌까지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짐 오버 차지가 너무 비싸서 미리 짐 하나를 우체국 가서 그 근처로 보내놓을 겁니다. 제가 머무는 곳 근처로 보내놓고 제가 가서 또 찾으려고 그래요. 보시면은 여태까지 저랑 함께 한 풍부한 연습을 열심히 한 비둘기들이 이렇게 있고요. 네, 제가 보내야 될 짐이 이겁니다. 요거. 어제 제가 며칠 전에 선풍기 그거 샀을 때 저 반납해야 된다고, 반납하고 환불하고 돈 받는다 그랬었잖아요. It's cool, huh? 시원합니다. 저 기계 나쁘지 않습니다. 열을 쓰고 반납하면 돈 다시 받고요. 근데 영수증을 잊어버렸어요, 어제. 밤 진짜 거의 한 2시간 동안 찾았는데 잊어버려가지고 200달러, 거의 20만원 가까이를 조금 손해보는 기분이네요. 근데 일주일 동안 그래도 선풍기 때문에 앞에서 시원하게 잘 별로 시원하진 않았는데 아 좀 아깝네. 어떻게 I told him 100 times not to lose receipt. Yeah. But he started doing magic with receipt. He turned it into confetti. 에휴 어쩔 수 없습니다. 10만 원 넘게 나올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화물택배 보내면은 솔직히 약 3-4만 원이면 다 가는데 아 역시 나라가 크다 보니까 배송비도 많이 나오네요. 아 우리나라 우체국보다는 조금 더 깔끔하게 정렬이 이렇게 돼 있어요. 박스, 서류 봉투 이렇게 많이 팔고 있고요. 에어캡도 따로 팔고 칼라 박스 이렇게 필요한 거. 짐 보내는데 필요한 거랑 카드도 즉석에서 쓸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팔고 있고 뭐 기프트카드 같은 것도 급하게 선물 같은 거 보내야 되는데 급하게 온 사람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메일 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빌려가지고 주소가 없는 사람들한테 여행 온 사람들이나 아니면 집에 우편물이 오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데다가 따로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졸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체국 갔다 오니까 피곤하네요. 아 좀 자고 이따 뵙겠습니다.